미안해 안 해. 네, 두 번째로 강해 주실 선교사님은 박주영 선교사님입니다. 강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과 에스겔 37장 5절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박지영 선교사님께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입니다. 한반도가 지금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던 적이 1000년도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날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되었을까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과 이승만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역사적 사실대로 기록하신 이 박유신 목사님의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의 정확한 사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단의 원인, 해방과 동시에 38선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때가 1945년 8월 15일이죠. 이때 해방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의 부산물로 거저 주어진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해방이 된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남과 38선으로 분단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8선이 왜 생기게 됐을까요? 38선이 생기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유럽에서는 독일과 싸우고 있었고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일부였습니다.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시아의 일본뿐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아시아가 너무 강하다고 일본이 너무나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판단을 하고서 소련에게 이 대일본 전쟁에 참전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은 핵폭탄 실험에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히로시마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소련은 일본이 곧 항복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미국에게 참전 요청을 받았던 그 날짜보다 이틀 앞당겨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9일 단 하루 만에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점령을 하고 곧이어서 한반도를 향해 진격해서 내려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미국은 딘 러스크 대령과 찰스 본스틸 대령이 소련이 남한까지 밀고 내려와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38선을 고안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8선을 그어서 이 이북은 소련이 점령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 이남은 남쪽은 미국이 점령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 좌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제안한 이 38선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된 게 아니냐.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38선 때문에 소련이 남한까지 점령하는 것을 막아서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사실 이 38선은요. 분단선이 아니었어요. 그냥 군사 분계선이었습니다. 38선은 이 외국 군대들, 소련군과 미군 간의 활동 분계선일 뿐이었어요.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이나 정치 활동을 분리하는
국토 분단선이나 통치 붕괴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서독 지역에 그어졌던 이 미영불 3개국 간의 군사 붕괴선은 분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미소 영불 4개국 군사 붕괴선도 말 그대로 군사 붕괴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붕괴선을 분단선, 통치 붕괴선으로 만들어버린 건 바로 누구다? 소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소련은요, 자신이 점령한 북한을 남한과 분리하기 위해서 교통, 통신, 상거래를 차단하고 전화를 끊고 우체국을 폐쇄해서 남북 간의 통신을 완전히 단절해버렸습니다. 이때 미국은 아, 소련, 우리 교통통신 다시 연결하고 우리 주민들 자유롭게 왕래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모두 다 거절당하고 맙니다. 왜냐? 소련은 북한을 남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공산화해가지고 소련의 지배하에 두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면서 이렇게 소련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 점령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38선 분단의 책임은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소련에게 있습니다. 소련. 자, 미국은 4년 동안 싸워서 일본을 패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겨우 8일간의 참전으로 한반도 중간인 이 38도선을 점령을 해서 한반도를 분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분단의 원인 두 번째,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놓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먼저 추진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한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이란 뭐냐면 바로 1946년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6년 6월 3일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쪽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야 한다. 통일 정부가 아닌 남쪽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 발언한 내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 이승만이 발언했던 46년 6월 3일보다도 더 빠른 날짜에 이미 북한의 국가기구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2월 8일. 4개월이나 더 빨려 이미 국가기구를 만들었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장이 김일성이죠. 이때 경축행사 사진을 보면요, 위에는 잘렸는데요, 인민위원회 성립, 이는 우리의 정부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출처가 당시 중앙일보인데요, 이 타이틀도 재밌습니다. 이 타이틀, 사진 타이틀이 이승만 정읍 발언은 소련 전략 꿰뚫은 현실적인 대응이었다, 아, 이렇게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북한은 2월 8일 날 아예 국가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춘 다음에 3월 달에는 토지를 개혁을 해서 무상 몰수해버리고 산업을 국유화하고 이때 부자들 돈 다 빼뜨려버리고 기독교의 탄압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무엇으로 하겠다? 공산주의로 하겠다는 남북 분단의 명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소련과 북한은 이 한반도의 분단을 기정사실화해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소련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 남한까지 소련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느냐? 남한의 박헌영을 중심으로 북한보다 더 먼저, 사실은 45년 9월 6일이니까요, 해방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경기여고 강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창건함으로써 이미 공산당 정부가 이 남한에 세워진 것처럼 급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이 막강한 실세로서 남한에서 정부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통일정부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이렇게 소련의 점령 정책이 다 드러나고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를 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읍 발언,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아니, 사실은 너무 늦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북한은 아까 46년 2월달에 만들었던 그 국가 기구 그 명칭에서요 아예 이제는 임시자를 빼버리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로서 정식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산국가로서의 모습을 점점 더 확실하게 갖춰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47년 9월달에 미국은 한국의 문제를 가지고 유엔에 상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해방이 됐지만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합법정부를 만들어줘야 됐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를 가지고 유엔에 상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유엔에 상장한 내용은 안건은 남북한 통일선거를 실시해서 합법정부, 통일정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 있던 그 외국 군인들은 다 90일 이내로 철수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통일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유엔에 통과가 돼서 바로 48년 1월 8일에는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들이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요 유엔의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고 이 선거 감시단의 입국을 결사반대. 왜요? 이미 공산국가의 모습을 다 갖췄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원하는 통일정부는 소련식의 통일정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8년 5월 10일에 북한을 배제한 채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해서 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해서 건국하게 됩니다. 유엔에서 인정한 합법정부가 언제 건국이 됐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48년 8월 15일에 합법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북한도 그동안 단독정부를 열심히 추진해서 국가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공식적인 정부를 딱 선포하게, 공식적인 정부를 만들어버립니다. 언제요? 남한보다 더 빨리. 남한은 48년 8월 15일인데요. 이보다도 더 빨리. 언제? 2월 6일 날. 이제 이름을 아예 국가기구 이름을 바꿔가지고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이때에 헌법을 공포하고 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사건은요 이거는 헌법 공포하고 화폐 발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공식적인 정부가 탄생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남한보다도 더 빨리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을 했고 추진한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렇게 딱 수립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겉으로는 보십시오. 밖으로는 9월 9일, 우리 남한은 8월 15일이죠. 남한보다 더 늦게 정부를 수립한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9월 9일 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북한은 남한보다 이렇게 먼저 공산국가로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부를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립을 해놓고 또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시적으로 무슨 작업을 했느냐? 남한까지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는 적화 통일을 위해서 스탈린과 협력해서 6월 25일 남침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그리고서는 50년 6월 25일 적화 야욕을 품고서 기습 남침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 한반도를 90%를 다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인정한 합법정부였죠. 그래서 유엔이 신속하게 참전을 하고 또 맥아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을 아주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돼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에서는 맥아더 장군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 통일이 될 자기들 적화 통일이 될 뻔했는데 맥아더 장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적화 통일이.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분단의 원흉이라면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돼서 우리가 반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월 마침내 26일에는 압록강 처산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곧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서 통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하지만 소련은 중공군을 개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중공군을 개입해서 밀고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시 우리가 전세가 밀리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날 지금 만들어진 남과 북의 분단선인 이 휴전선, 약간 예전에 38선하고 다르죠? 여기 삼또선하고 다르죠? 이렇게 휴전선으로 오늘날 한반도가 분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분단의 책임은 단독 정부 수립을 먼저 추진하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라 했던 어디에게 있습니까? 소련과 북한에게 있습니다. 자, 분단 원인 크게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원인은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세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 한반도에 일본이 없었죠. 일본군이. 그러면 소련군과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련군과 북한 공산당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일제의 압제는 국토 분단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이 양계초라는 지식인이 있습니다. 이 양계초라는 사람이 이 조선이 망할 무렵에 썼던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겠냐.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 강한 일본이 100개라 한들 어찌하겠냐. 조선 사람들은 무엇을 취했대요? 망하는 것을 스스로 취하고 즐겼으니 무엇을 가엾게 여기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하고 한반도가 분단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이 취한 이 망하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선 말기에 이기주의와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정치권 관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사욕, 당파싸움으로 귀중한 국고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에는 소홀하였으니, 나라 지키는 일에 소홀하였으니, 옆에서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력해지고 힘이 없는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침투하다가 결국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망하는 길에 취하지 않고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길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이익보다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을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소중하게 사용을 뜻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늘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 지키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망하는 것을 즐기하고 취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아수르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망해버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 모든 죄를 걸머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그 두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 되는 민족 부활과 통일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희망의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의 막대기,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남유다, 구속사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을 붙여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역사의 결제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가 되고 언제 다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간절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과연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뭐 알아야 된다? 알 바 아니요. 그러시면서 명령 말씀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면 내가 내 손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사는 길, 하나 되는 길, 회복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구속사 말씀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 구속사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웬 은혜인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되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 많은 우리나라에 구속사 말씀을 맡기시기 위해서 용광로와 같았던 그 일제 강점기를 통해 죄의 녹을 녹여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구속사 말씀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와 나라에 진통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가증하고 부패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속사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받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손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